어? 얘를 먹어야... 어? 으야 자! 이바리 해바리게임은 아세시 3D입니다. 우리 저번에 물고기 키우기 영상 엄청난 조회수를 얻었었잖아요. 그 제작진의 똑같은 게임인데 무려 3D 버전입니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스타트. 호잉. 방향키로 움직이고 X로 뻐끔뻐끔. 잠수가 있냐 이거? 잠수를 했다가 점프를 하네. 말미잘 열심히 먹어서 몸을 증식해줍시다.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오 먹는다. 무럭무럭 자라렴. 얘 도망가는 거 보니까 얘 먹을 수 있나봐. 그렇지! 너 늘러와! 이리와! 맛있어! 이건 뭐야? 어... 몸집이 커져서 이제 이런 거를 삼켜가지고 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될 것 같은데? 화이어! 안 되네. 일단 길 가는 대로 가봅시다. Z를 눌러서 잠수. 이게 뭐야? 나무로 가려서 안 보여. 이럴 수가. 3D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3D인데 둘러볼 수 없어. 고정 시점이라. 뭐야? 아, 방사능 폐수인가 봐. 닿았더니 크기가 줄어들었어. 병마개. 몸집을 더 키워서 저걸 무는 건가? 어? 어떻게 가지? 아,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쪼꼬미. 슈. 예. 아까 몸집을 키워서 여기로 점프해서 넘어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몸집을 안 줄여도 되지 않았을까? 뭐, 후회도 이미 늦었죠? 몸집이 조그매졌으니까. 꺼져! 그 말미잘 내 거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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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잉? 뭐야 이게? 뱁뱁. 이거 왜?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씨! 바다. 아, 우리의 최종 목표가 수위를 높여서 저기로 가는 건가 봐.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아야. 어? 아, 못 넘어가네. 뭐야, 이 벽 넘어갈 수 있을 것처럼 만들어놓고 서로 못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하지? 일단 이걸 놔두고. 이거 히든이냐? 아까부터 거슬리던데. 전부 다요. 암. 히든이 맞나봐. 이건 뭐지? 어? 폭탄! 으아! 뭐야, 폭발 귀여워. 이걸 어디에다가 써야 되나 본데? 벽을 부술 수 있는 곳이... 아, 이건가? 저 주황색 벽이 왜 다른 벽들이랑 다르게 생겼나 했더니 폭탄으로 부술 수 있는 벽이었네요. 몰라, 어쨌든 이거 들고 여기 들어가보자. 뭐지? 나 너무 커져버린 걸까? 아까 봤던, 여기. 어, 그치. 나 그 줄 알았어. 뽕. 소리 되게 좋다. 야, 저 왼쪽 오르막길. 저기 지금, 뭐야, 저 클로버? 몰라, 어쨌든 식물 뒤에 뭐가 가려져 있는데 저거 어떻게 먹지? 올라갈 수는 있는 걸까? 일단 여기로 가봅시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오, 야, 이거 지렁이 되게 오랜만이다. 냠. 이제 한 번 더 먹으면은 인생 끝나겠죠? 어, 얘를. 먹어야. 어? 저 자식이 여기에 왕이었다니. 죽어라. 내가 열심히 몸줄 키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정에서 씹어먹어주겠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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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발. 안녕히 계세요. 제발! 아! 제발! 진짜 이거 지옥이야! 와! 하, 정말 실수였어요. 아,
저 또 왔어요. 안녕. 맘마 매야. 좋아. 야, 덤벼. 루머쉬! 별 두 개. 내가 무슨 짓을.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너무 무서워. 뭐야, 쟤는? 뭐야, 오리 귀여워. 설마 오리를 삼켜야 되는 건 아니죠? 갑자기 공겜 되는데 괴물 세포 키우기가 생각나는데요? 오른쪽 위에 링크 올려드립니다. 우야. 오, 이 정도쯤은 이제 손쉽게 열 수 있죠? 힘이 아주 세요. 이 캔은 뭐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우, 야, 너무 무거워서 안 떠올라. 점프가 안 돼. 너무 커지니까 점프를 못 해요. 돼지가 됐네. 좀 줄어들었다. 이거 줄일 수 있는 거 보니까 저 옆에 뭐 있잖아. 저거, 저건 또 별이랑은 다르네. 달이네. 줄여볼까? 이 정도? 이 점프 된다.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여기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점프 다음에 여기에 원통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이걸 먹은 다음에 아웃. 이거를 물어서 떼서 갖다 버리고 슈 내려가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반대편으로 점프 돼요. 아우, 예스 베이비. 달, 달 표식을 먹었습니다. 달 표식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군요. 별은 아마 클리어할 때 필수로 모아야 되는 것 같고, 달이 진짜 히든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 연결을 해주고 뽑아요. 오, 여기 또 별이 있네. 대놓고 왜 이렇게 쉬운 난이도로 있지? 불안하게. 쉬우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 이건 뭐야? 바로 연결. 애초에 어떻게 묶는 거지? 저 원통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안 들어가죠. 여기 크기 줄여야 돼. 크기 줄여서 와야 돼. 일단 밑에 별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먹고. 와우씨, 물살이. 어? 잠깐만요, 저기 어떻게 가요? 아, 저거 자연스럽게 터지면 여기가 벽이 없어지겠네? 주황색 벽이니까. 아, 내가 살짝 밀리네? 아, 이거 폭발이 원래 안 죽나? 아, 나 너무 궁금해. 한번 죽어봐야겠어. 폭발 범위가 안 나와서 그냥 밀린 건지 안 죽는 건지. 왜, 너 뭐해? 야야! 안 죽네. 주변에 있는 거 다 부셔보자. 폭발에 휘말리면 좀 점프도 되네요. 근데 저걸 이용해서 뭐 어딜 넘어간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이제 오리를 삼킬 때까지 미친듯이 크기를 늘려보자. 는 개뿔. 이거 점프해서 먹는 것 같죠? 저 친구가 고개를 숙일 때 각을 봐야 돼, 각을. 지금! 예스 베이비! 어걱! 어걱! 오 예. 저 위쪽에 달 표식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병 안에 제가 들어가서 미끼를 고의적으로 물면은 저 위로 떨어뜨려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미끼가 병 안에 들어있잖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한번 보자고. 이거 어디로 통하는 거야? 위쪽에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커서 안 들어가. 해수 형님! 꼴깍, 꼴깍, 꼴깍. 해수 존맛해. 유리병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위로 가면 될 듯? 그렇지. 올라왔다. 예. 덕덕해요? 여기는 너무 작은데 내가? 뭐야, 이거 왜 닿지도 않아?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길이 있어. 달 또 있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숨은 게 많은데? 숨은 요소가? 오.
이번엔 덩치를 좀 키워서 다시 가야 돼요. 몸집이 좀 커졌으니까. 아니 이별 어떻게 먹어? 어? 이별 어떻게 먹어? 아 먹었다. 아, 이 마개를 뽑아서 수위가 낮아졌네요. 수위 낮은 방송 어? 건전한 플레임 TV.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와 미쳤다 여기.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 비밀 장소 진짜 개많음. 좁다요? 여기 봐봐. 와. 혹시 이 쇠창살도 폭발물로 부술 수 있나? 어? 야, 그거냐? 설마? 에이, 설마. 난이도가 그렇게 높겠어요? 아, 근데 그럴듯해. 폭탄이 언제 터질지만 정확하게 감을 잡으면 될 것 같아. 야, 미친. 겁나 정확하게 됐어. 난 최고야. 뭔 소리지? 좀 작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애초에 야! 잠깐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네. 지금 보니까 왼쪽에 우리가 나중에 갈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폭포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크기가 충분히 작으면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어. 여기 길이 있잖아. 우리 완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온 거예요 여기. 아! 해수 꺼져. 어? Nope. 해수 형님! 줄여주세요. 꿀꺽꿀꺽. 극한으로 작아졌다. 어? 여러분. 여기 뭐죠? 비밀 파이프! 아. 어? 뭐야, 여기 열 수 있네? 어떻게 열지? 어, 미친. 꺼져! 와, 나 살았어. 나 별이. 아, 몸으로 치면 되는구나. 열린다, 열린다. 오. 오, 오. 어, 오. 뭐야, 뭐야, 뭐야? 개구리야? 지금 명백히 날 보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쟤한테 가까이 가볼까? 아니?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지 않아요? 혹은 엔딩이거나. 어, 여기에 폭탄 갖고 와야 돼요. 넌 못 지나간다. 저리 가! 어? 뭐야 이거 걸리는데? 이거 폭발 범위가 충분히 넓으니까 벽을 뚫고 여기 터트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닿지. 나도 날려줘! 그렇! 안 되네. 폭포 위로 넘어가는 건 절대 불가능하군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수준이에요. 먹고? 또 몸집이 작아져야 되는. 어 너무 좋게 생겼다 저기. 내가 가도 괜찮은 걸까? 몸집이 작아진 상태로 저기 들어가자마자 바로 먹일 것 같은데. 바다 색깔도 어두침침한 거 보니까 막 어? 아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살이 너무 빨랐어요. 폭탄을 갖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터트리면은 저 별을 먹을 수 있어요. 한번 가져가 보자. 됐다. 빨리 다시 돌아가자. 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여기서 이제 입을 벌리고 이렇게 가야 먹고 이 짓을 또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요? 와, 이 게임 좀 패고 싶은데? 이쯤 되니까? 동선을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지? 자,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 어차피 인생은 한 방이야. 안 먹어, 저 이거. 아, 살려주세요. 진짜 개무섭거든요? 아, 먹혔! 으...야... 근데 여긴 왜 오라는 거야? 여기 뭐가 있다고? 아, 여기에서 열심히 이기 파밍 해가지고 오지마, 오지마. 뒤지는 거야, 진짜로. 죽고 싶지 않으면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야, 저기 식물 뒤에 저 다리 있네. 그래, 너무 수상하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방금 뭘 본 거지? 저기요? 어, 뭐야? 아, 다른 커다란 물고기가 별을 갖고 다시 왔어. 다시 리스폰 되는 거네, 지금 보니까. 레이터. 오, 이제 확실히 커졌어. 이 정도면 먹을 수 있다. 비벼볼만 하다. 아우락! 12개. 도전과제를 달성함. You are a star! 별은 그럼 다 모았다는 뜻인가? 크기를 줄여서 여기로 나가면 되나? 뭐야, 철조망을 뚫을 수 있잖아. 나 달 먹었어, 방금? 안에 달이 숨겨져 있었나봐. 어? 야, 근데 나 여기에서 어떻게 크기 줄여? 이걸 먹는 수밖에 없나? 파닥파닥. 나 이렇게 멀쩡히 달려고 열심히 몸무게를 키웠던 게 아닌데. 이제 뭐 해야 되냐? 아직도 해결을 못한 게 있던가? 개구리한테 한번 먹혀보자고? 근데 이대로 엔딩이면 어떡해. 개구리한테 먹히는 게 엔딩이면. 그럼 미친 엔딩이 나올 리가 없잖아. 먹혀보자. 개굴증! 뭐지? 다가가지를 못해. 지금 이 주변에 오염된 땅에서는 점프 자체가 안 돼요. 아까 여기가 문 연댄가? 클린? 주변이 깨끗한가요? 아니면은 주변을 청소하는 용도인가요? 클린이 할 거 다 했냐는 뜻인가? 진짜? 저거 빼면은 클리어 되나? 어, 확실히 그렇게 하면은 수위가 오르면서 아까 그 C라고 적혀있던 거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 아직 달 하나 안 먹었거든? 안 먹은 달 하나 있는데. 달이 총 몇 갠진 모르겠지만. 아, 지금 이대로 깨기엔 좀 찝찝한데 많이. 몸집을 키워서 저 병따개를 빼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야, 봤어? 야, 내가 조금이라도 작아서 여기 철조망 들어갔으면 난 저 친구의 아가리 속으로 그냥 다이브 했어요. 와, 소름. 로켓 배송. 일단 여기에서. 미친. 아, 야, 진짜 무서워. 여기에서. 이렇게 잠수해가지고. 어? 여기 왔네? 역시 크기가 문제였어. 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여기 왜 있는 거야, 이 자리? 여기 지금 처음 보는 곳이거든? 뭐지, 진짜? 어? 어, 나 먹었어! 아니, 뒤에 숨어있었네, 다리. 아니, 저 미친 거 아니야? 아예 안 보여주는데요? 각도를 이렇게 완전 꽁꽁 숨겨놓으면 어떻게 찾아? 있는 줄도 모르는데. 달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감으로 찾아야 돼. 이쯤 숨겼겠거니 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못 먹은 곳이 저기다, 저기. 와! 됐다! 먹었다! 이게 되네? 안 되는 건 없구나, 인생에서. 근데 아직까지도 도전 과제가 뭐 달성됐다거나 그런 게 안 뜨는 걸로 봐서는 더 숨겨져 있나봐요. 난 이 게임으로 한 시간을 넘게 붙잡고 있을 거라는 걸 상상을 한 적이 없는데. 한 시간 뚝딱이네. 어? 어? 야, 아니 진짜 장난하세요? 달 하나 먹었고요. 아니 갑자기 몸을 비비니까 가져가지고 뭐지 하고 길 닿는 대로 들어가 봤는데 여기 달이 있어. 야, 빨리 수상해 보이는 곳 다 얘기해봐. 다 찾아버리게. 어? 어? 야, 그래도 금방금방 찾네. 유후! 마지막 하나, 달 하나. 아마 개수가 똑같을 거야, 그지? 예상이긴 하지만. 어디 있을까? I am my mom. 이제 진짜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장소는 다 본 것 같은데. 혹시 비밀 장소 알고 계신 분 있으면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병 폭탄으로 터지는지부터 일단 실험을 하자. 그러면 폭탄으로 터트려보자. 뭐든지 다 폭탄으로 해결하려는 만능 폭탄설. 폭탄 점프도 해봤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 점프! 와! 야, 봤어? 내 점프? 와, 폭탄 점프가 많이 강력하네. 저 폭탄 점프로 맵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에? 맵 바깥으로 어떻게 나와? 사방천지가 다 벽인데? 유리병 안쪽에 있다고요? 아, 진짜로?
아 그러네. 야 여기 라벨로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뒤쪽에 하얀 동그라미 보이거든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 근데? 위에서 떨어지면 될 것 같다고? 아니 만사 다 폭탄 점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애초에 그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야. 자 여기서 점프 다이어. 아 왜 원래대로 돌아와요. 어? 이 상태에서 맵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전과제 달성했다. 오 약간 무서워. 맵이 깨진다 야. 어 됐다! 아이씨 때로 진짜 씨. 와! 됐어. 문핏이라는 도전과제 달성했습니다. 와 역시 안되는 건 없구나. 저기 근데 저 너무 작아서 미끼도 못 물어요. 나 이게 어떻게 벗어나? New fish! Yeah! 뭔가 이게 아기자기한 게임이니까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목숨을 끊고 새로운 물고기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찝찝하네요. 어쨌든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결국에는 해내고 말았죠. 이거 물 수 있나? 어 물 수 있다. 야! 우와! 이스케입! 탈출하래 빨리. 헉! 어떻게 어떻게 바다 쪽으로 빨리 가자. 바다로 가자. 바다 배출구로. 어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어딨지? 됐다. 가자! 탈출! 어? 에? 뭐야 이 미친 엔딩은? 그렇게 병 속에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왜 병이 안 차요? 마법의 병이에요? 이런 개병 바다라며. 표지판에 바다라고 써있었잖아. 어이 구라쳐? 와 진짜. 자 이렇게 모든 히든 요소까지 완벽하게 잘 마무리한 피쉬 3D였습니다 물고기 키우기 게임은 역시 재밌네요. 저번에 무료 게임으로 플레이했을 때보다 훨씬 세계관이 방대해지고 퍼즐 요소가 많아지고 히든까지 있어서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것 같은데 엔딩이 개떡이네요. 다음에 또 다른 후속작 나오면은 플레이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안녕하세요 여러분. 꿈이라고 해요. 내가 못한다고 답답하면 꿈은 나가. 물고기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잔인한걸. 나와 같이 이끼를 나눠먹는 사이였는데. 이 게임 너무 힐링적이다 자기야. 너무 재밌어. 이끼를 먹으면서 친구들과 하하호호 노는. 야 안녕 넌 누구니? 새로운 친구구나. 이건 뭐지 양. 야 여기 천국이다. 어 별이다. 너 별 가지고 있는. 어? 뭐야? 내 꿈과 희망 어디 갔어? 내 구피 어디 갔어? 구피. 내가 같이 리본도 머리에 끼워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양말도 신겨주고 같이 동화책 읽으면서 잠들었는데. 그 별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딨어? 복수할 거야. 복수하기만 하겠어. 레이터. 이제 복수할 수 있어? 내가 더 커? 오케이 가자! 얘들아 대장 갔다 올게! 나에게 힘을 줘! 이야! 호랑 오케이 어떤 X였어 아까 나와 뭐지? 야 오케이! 아주 맛있는 물고기들 아니 아주 맛있는 먹이들과 내 친구인 물고기들이 많은 곳 뭐 아님 더 오케이 물이 나오고 있어. 도망쳐? 어디로? 내가 갈 곳은 없어. 난 이 친구들을 지켜야 되니까. 친구 도망치고 있어? 어디로? 어디야? 어디로 도망쳐야 돼? 이씨 빨리 도망쳐. 일단 도망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 어 안돼 난 친구들을 두고 갈 수 없어. 안돼. 끝난 거야? 됐어. 쿠피와 나의 모험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와. 뭐지?